지금도 상당히 팬소리가 크게 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BMW 535D, F10 모델인데 535D예요. 근데 이제 차주분 말씀으로는 차량이 운행하는 도중에 전동팬이 너무 고속으로 돈다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입고 당시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고속 회전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진단기상에서 고장 코드를 봤을 때에는 트러틀 플랩 쪽에 고장 코드만 하나 있어요. 네, 일단은 스월 플랩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차량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 현재도 전동 팬이 약하게 돌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생각보다 세게 돌고 있는데 입고 당시에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가스가 전혀 없는지라 에어컨 가스를 먼저 리필을 하고 그러고 지금 시운전을 잠깐 나왔어요. 엔진은 N57 3.0 엔진,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이상 증상은 다른 건 별다른 게 없고요. 오일이 좀 누유되는 문제 빼고는 전동팬이 이렇게 심하게 돌만한 이유는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좀 세게 도는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돼지코 안쪽에 그 플랩도 이 셔터, 라디에이터 셔터도 문제없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적지 않은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샵에서 공회전을 계속 시켜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근데 지금 이제 시운전을 나와서 보니까 팬이 좀 더 세게 돌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좀 이상한 점들이 보여요. 지금 엔진 쪽에 라이브 데이터를 들어가서 현재의 이제 냉각수 온도를 좀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냉각수 온도가 10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엔진 오일 온도가 97도 정도로 가리키고 있어요. 생각보다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공회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 같으면은 지금 90도 내외, 90도가 좀 안 될 수 90도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한번 두 개를 좀 보면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라 이제 보통 우리가 시운전을 나올 때 2인 1조로 나오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서 항상 스캐너를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에 불편함이 좀 있죠. 냉각수 온도가 지금 저속으로 운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10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달리기 시작하면 100도가 넘어가면서 전동팬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요. 이게 지금 조금 가니까 90도가 좀 넘는데요. 제가 뭐 앞을 보느라고 카메라를 제대로 못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 좀 흔들림이 있거나 그래도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해하고 봐주시고 지금 속도가 80km인데 103도로 가리키고 전동팬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우웅 하면서 조금 더 달려보면 102도. 달리면 원래는 냉각수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온도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달리면 주행풍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속도가 낮아지면 약간 온도가 떨어지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주행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온도가 102도, 103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할 리가 없거든요, 지금. 에어컨을 안 켜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 보면 일단은 들어가서 냉각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서머스탯이 가장 의심이 되기는 해요. 냉각수 온도 제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온도를 확인했을 때 상부쪽 호수 온도랑 하부쪽 호수 온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서머스탯이 개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샵으로 복귀하려는 상황인데 이게 주행을 하면서 소리가 커지면 터질 때 보면 영락 없이 엔진 온도가 104도, 105도. 105도 정도 되면 아예 제가 왔을 때는 고속팬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솔린 같은 경우랑은 좀 상황이 달라서 온도가 약간 디젤차는 낮은 온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상당히 높은 온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정도의 오차값,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머스탯에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기계적인 고장인지라 엔진 컴퓨터에서 오차값 내에 들어가니까 감지를 못해서 고장 코드를 띄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지하면 엔진 온도가 한 100도, 101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때는 영락 없이 전동팬이 저속으로 바뀌어요. 아니 저속이라기보다는 중속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면 104도, 10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한 105도 정도가 되면 고속팬이 돌아버리고 고속팬이 돌면 차주도 돌아버리겠죠. 시끄러워서 골목길에서 돌아버리겠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서머스탯을 일단 먼저 교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냉각수 온도 상부 하부 온도의 차이를 한번 보기도 해야 되는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18만 킬로를 주행했고 연식도 한 7년 정도 탄 건데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교환을 안 한 품목으로 보여져요. 아주 비싼 품목이 아닌지라 일단 교환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머스탯은 어차피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작업이니까 일단 들어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안 올라다 왔어요. 자, 일단 서머스탯을 탈거를 했는데 서머스탯 앞에 이게 일단은 스프링은 뭐 부서졌었고 서머스탯 앞에의 높이가 이 신품과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신품보다 짧아요. 짧다는 거는 열이 받아서 서머스탯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요 짧은 만큼 덜 열림이 일어나는 거죠. 열림이 덜 열리기 때문에 냉각수를 빨리 개방하지 못하고 더 늦게 개방을 해주고 더 높은 온도에서 냉각수를 순환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엔진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평균 온도가 높다 보니 냉각팬은 계속 고속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주고 냉각팬을 심하게 돌려서 차주를 심히 괴롭혔던 증상이네요. 워터펌프는 재고가 현재 없어가지고 교환을 못했고 서머스탯만 교환을 했어요. 일단 엔진음은 지금 얌전한데 한번 시운전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운행을 해야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운행을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정지했을 때의 온도가 69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51온도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재 시운전 중인데요. 지금 엔진오일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엔진 온도도 86도, 오일 온도도 64도 정도로 가리키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 상태면 아무 문제 없이 출고가 가능한 상태로 보여져요. 서머스탯의 개방 불량으로 인해서 엔진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뭐 엔진에 시팅할 정도의 온도까지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속팬이 작동될 정도의 온도까지는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팬의 속도가 빨라졌던 거고 그 빠른 속도로 인해서 운전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사히 뭐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 그 전에 그 엔진 고장 코드가 있었던 거는 흡기 매니폴드의 플랩이 카본에 의해서 쩔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고등을 띄웠던 것 같고, 그 부분도 흙기를 탈거해서 말끔히 해결하고, 오일 루유되는 부분도 한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처리해서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여기서 이 차는 작업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0도가 넘지 않아요. 지금 에어컨 똑같이 켜고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출고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